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둔 차량은 미관 훼손뿐 아니라 공공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치 차량을 전수조사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 주택가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온갖 물건을 가득 실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퀴는 바람이 다 빠져 차체가 내려앉았습니다. 차량 안에는 LP 가스통도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번호판도 떼가서 누구의 차량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장기 방치 차량은 같은 장소에서 최소 1년 이상은 세워둔 곳으로 행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방치 차량입니다. 버스 승합 차량으로 내부에는 생활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선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 해도 1년이에요. 어떻게 이거 양심상 이렇게. 아이고, 예, 아이들이 엉막기자 내렸다 올랐다. 그렇죠. 주위 사람도 다 이거 뭐 신고 들어가도 예. 몇 년 세워졌는데 못했대. 지난 2021년 12월 동지역 공영주차장에서 파악된 방치 차량은 76대. 이 가운데 50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넘게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2개월 이상 세워두면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3월부터 6월까지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형별로 분류해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하고 이외의 차량은 별도의 장소로 옮겨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치된 차량은 주 공영 주차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관자해 그리고 각종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2021년 12월에 조사된 전수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1년 이상 방치된 차량부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에 있으며 제주시는 동지역뿐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방치 차량 현황 조사와 처분 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